말의 영향 보도록 할게요. 6단원이에요. 말의 영향. 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게요. 말을 잘못하면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또 힘과 용기도 줄수 있어요, 말로.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말을 잘해가지고. 그지? 그 사람이 변해서, 그지? 듣는 이를 고려해서 우리 항상 초등학생들이 이거 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듣는 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뭐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꼭 듣는 사람의 처지 또는 그 상황을 볼 거예요. 나는 이거 맞는 말 했다고 뭐 그렇게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상황 분위기가 그럴 상황이 아닌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꼭 상황을 봐야 돼요. 또 듣는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좀 하시고 해야 돼요. 또 듣는 이에게 말하는 의도랑 마음까지 드러나게 잘 표현해야 될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또 말을 해놓고도 그런 의도와 마음이 잘 전달됐는지 확인까지 해야 돼요. 알겠죠? 난 말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까지 해야 돼요. 자, 우리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 어리석다, 질투하다, 싸움, 무시하다, 짜증, 밉다, 바보, 비난하다, 싫어하다, 복수하다, 불평하다, 실패하다, 욕하다, 속이다. 비꼬다. 이게 다 부정적이죠. 좀 우울하죠? 그죠? 부정적이죠? 기분이 나빠지죠? 우울한 느낌이 들어요. 자, 우리 이제 기분 나빴는데 좋은 거 한번 봅시다.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말 볼게요. 미소, 아름답다, 사랑, 정직, 진실, 용기, 용서하다, 칭찬하다, 존경하다, 행복하다. 착하다, 축하하다, 믿음, 따뜻하다, 훌륭하다, 희망. 기분 좋아지죠? 긍정적이죠? 행복한 느낌이 들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걸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듣는 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하면 서로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고요.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또 듣는 이 마음과 처지를 헤아려서 말할 수가 있어요. 듣는 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할 수가 있어요. 신중하게 말해야 돼요. 또 상처 주는 일도 적을 거예요. 상황에 따라 듣는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말하는 거를 한번 봅시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라는 건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적극 고려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말한다라는 건. 친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그저 그런 친구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서 위로해 줘야 되겠죠. 위로하는 말을 해주면 좋을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고 어떻게 함께 기뻐하면 좋겠죠. 축하하면 좋겠죠. 친구한테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고맙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고맙다라고. 그죠? 단순하죠? 자신의 말하기 습관 점검할 거예요. 말하기 전에 듣는 이가 처한 상황을 그지 고려해야 됩니다. 고려하는지 생각할 거예요. 또 듣는 이가 그것을 듣고 어떤 영향이 생길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화를 낼 것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5학년 학생들은 그런 거잘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듣는 이에게 말하는 의도나 마음이 잘 드러나야 돼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나 마음까지 전달을 해야 돼요. 듣는 이에게 그저 같은 말이죠. 의도나 마음이 잘 전달했는지 볼 거예요. 자신의 말하기 습관 고칠 점 볼게요. 듣는 이의 처지를 생각 처지죠.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되겠죠. 듣는 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말하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글을 써 볼게요. 앞으로 듣는 이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들어도 상대방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라도 그지? 그런 생각나는 대로 말을 다 하면 돼요? 걔가 욕했다고 나는 더 기가 막힌 욕을 생각해냈어. 얘가 상대방이 마음 아파할 말을 생각해야 됐다고 기분 좋다고 다 생각나는 대로 다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그지? 나중에 다시 화해하고 나서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나는 대로 절대 다 말하면 안 돼요. 자, 신의 손을 만든 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소아신경외과, 미국의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 박사예요. 벤 카슨 박사.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격려하여 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말에 엄마가 이 말을 했어요.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 라는 말에 힘을 얻어서 공부에 집중해서 의사가 됐대네요. 자, 우리 국어 활동은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